말레이시아의 이런 곳이 싱가포르에서 버스로 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 감성과 힐링의 도시 말라카 소개해드려요. 싱가포르까지 와서 동남아 다른 나라 가고 싶은 충동 생기시죠?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기는 부담스러우시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유적지로 선정된 곳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관광객이 적지만 말레이시아 최고의 감성과 힐링의 도시예요. 1박 2일 짧은 일정이라도 충분한 곳이니 부담 갖지 말고 버스로 다녀오세요. 싱가포르 부기스에서 버스표를 끊고 타면 돼요. 싱가포르 다른 정류장도 있는데 버스편이 제일 많고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버스 내부도 쾌적하여 4시간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요. 생각보다 말라카가는 외국인이 꽤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버스로 도착해 호텔 체크인 전 처음 간 곳은 여행자 거리로 유명한 존커워크예요. 감성 카페 및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 낮인데도 사람이 좀 있어요. 오픈런해야 하는 웨이팅이 긴 식당인 만큼 벌써 긴 줄과 북적이는 실내가 보이네요. 존커 88은 락사와 챈들이 유명한 만큼 락사 두 종류와 챈들 빙수를 시켰어요. 특별히 노냐 락사를 하는 곳인데 락사는 싱가포르 락사에 비해 훨씬 진하고 매콤 새콤한 맛이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알려진 락사는 꼭 먹어야죠. 대도 부르니 체크인 전과 존커 거리를 둘러봤어요. 말라카는 거리들이 감성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처 모스크와 사원이 있는데 불교 사원이 챙운탱 사원에 들어가 봤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특이한 사원이에요. 호텔로 가는 길이 리버사이드 워크로 분위기가 좋아서 짐을 들고 이동하는데도 힘든지 몰랐어요. 체크인 후 나와서 해상 모스크로 가봤어요. 유명한 야경 사진 명소인데 아쉽게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 문을 닫아서 안에는 못 보고 밖에서 보고 왔어요.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해서 일몰 야경도 볼 겸 타밍사리 타워에 갔어요. 천천히 느린 속도로 회전하며 오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 없어요. 일몰 시간이나 노을에 맞춰서 들어가면 가장 예쁜 광경을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좋아하진 않지만 천천히 말라카 전경과 일몰을 볼 수 있는 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타워에서 나오니 말라카 명물 인력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른들이 타기엔 좀 부끄러운 캐릭터지만 비도 오고 네덜란드 광장까지 걷기도 귀찮아서 피카츄를 타기로 했어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가는데 딱인 것 같아요. 지나가며 명소 소개도 해주시고 역시 가성비 좋은 이동수단이에요. 비가 온 네덜란드 광장의 밤은 더 감성적이네요. 붉은 벽돌색 건물과 불빛들이 말라카를 더 매력적이게 하네요. 세인트 폴 교회와 파모사 요새도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멋진 전경과 함께 복잡한 말라카의 역사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녁을 먹으러 존커워크 거리를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야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주말이 아니면 상점들이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아서 놀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유명한 지오그래퍼 카페는 영업 중이었어요. 겉보기와 달리 실내에 넓은 공간도 있고 나름 오래된 가옥을 개조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태와 같이 먹는 볶음밥도 맛이 좋았어요. 밥을 먹고 분위기 좋은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강을 따라 작은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쉴 새 없이 유람선이 지나가요. 강변도 조명 장식으로 낮과 달리 화려하게 변하네요. 호텔에 거의 도착했을 때 골목 사이에 숨겨진 해산물 포장 마차촌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배는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을 보니 지나칠 수 없어서 한 곳을 골라 앉아 맛보기로 했어요.
쉴 새 없이 두들기 소리에 주문하게 된 오징어구이와 원조 주인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해산물 요리는 식후 맥주 안주에 딱이었어요. 말레이시아 최고의 감성 도시 말라카.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의 서남쪽에 위치한 동서해양 교통의 요충,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버스로 2시간 걸려 쿠알라룸푸르에서도 근교 여행으로 추천드려요. 수속은 싱가포르에서 나갈 때 한 번,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한 번. 총 4시간이지만 출입국 수속을 포함하면 그다지 길지 않게 느껴져요. 말레이시아 입국은 짐을 모두 가지고 내려 싱가포르 출국 수속에 비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30분 안으로 비행기 검색에 비해 금방 끝나요. 먹다 보니 자기가 아쉬워서 근처에서 찾아간 스피크이지바 부디 간판도 없고 입구도 없어 헤매다 대문을 두드리니 직원이 나와 조심스럽게 안내한 가파른 계단에 올라가니 숨은 공간이 나왔어요. 말라카에 이런 힙한 칵테일 바를 만날 줄 몰랐어요. 칵테일도 수준급이고 힙한 분위기 감성을 좋아하시면 꼭 가보세요. 다음날 드디어 날이 화창해지니 아침의 모습은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강바람도 시원하고 날도 좋아 아침 일찍 네덜란드 광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을 시작했네요. 네덜란드 광장은 포르투갈에서 말라카를 빼앗은 네덜란드가 세운 곳으로 말라카의 슬픈 침략과 쟁탈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버스로 쉽게 가는 말라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어요. 말레이시아에서의 뜻밖의 발견. 감성과 힐링의 도시. 말라카 여행 추천드려요. 싱가포르에서든 쿠알라룸푸르에서든 짧게 다녀오기에 좋은 도시예요. 다음에는 말라카에서 버스로 간 쿠알라룸푸르 편 영상 보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